자, 여러분, 이제 오늘 시험 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뭐, 저도 이제 아주 하루 종일 생쇼를 했는데, 이제 뭐, 오전에 360 모의고사를 뭐,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원래 이제 오후 수업이 이제 그, 파이널 압축 정리가 지금 이제, 원래대로 하면 이제 지난주에 딱 끝나게끔 요 경찰 시험에 맞춰서 이제 끝나도록 돼 있었는데, 개강이 미뤄지고, 뭐, 설 연휴가 끼다 보니까 이제,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수업을 하게 됐고, 뭐, 이거 더 어떻게 뭐, 미룰 수도 없고, 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360 모의고사 끝나고 이제 그 파이널 압축 정리 수업하기 전에 잠깐 나와서, 저도 이제 그 카톡으로 보내준 거 보고 이제 가답안 올렸는데, 뭐, 경찰청에서 이번에도 또 빨리 발표를 했더라고요. 이제 뭐, 저도 뭐, 이번에 시험을 보니까, 이제 깔끔하고 쉽게 평이하게 내려고 한 흔적은 보여요. 그러니까 작년 경찰 1차까지는, 작년 경찰 1차는 이제 문제가 좋았는데, 그 복수정답된 거 말고 문제가 좋았는데, 조금 어려웠습니다. 조금 어려웠는데, 작년 경찰 2차는 정말 어려웠죠. 이거 뭐 진짜, 그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도 80점 넘기가 쉽지 않은 아주 괴랄한 문제가 나왔었죠. 그리고 이제 또 복수정답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뭐, 욕을 많이 좀 얻어먹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출제자는, 출제 스타일은 좀 비슷한데, 그러니까 이제 일부러 이제 어렵게 안 하고, 좀 무난하게 내리려고 한 흔적은 좀 엿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장에 가면, 이런 문제를 좀 어려워하죠. 평소에 잘 풀다가도 이제 뭐, 체감적으로 느끼는 게 이제 되게 그, 뭐, 어렵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냉정하게 보면 이제 10문제 전부가 9번 문제가 표현상에 좀, 첫 번째 지문이 좀 표현상으로 조금 뭐 하여튼 오해가 있게끔 표현을 한 것은, 있는 것 같고, 그 문제를 제외하면 특별히 어려운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고등학교 교과, 뭐 대한제국 문제가 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교과 과정을 벗어난 단어가 나왔지만 그 문제 누가 봐도 뭐 수민원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몰라도 뭐 정답 찾는 데는 큰 문제가 없잖아요. 하지만 이제 수문제를 놓고 보면 살짝 어떤 함정을 걸어 놓은 문제가 뭐한 두어 문제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뭐 문제가 되게 평이하다고 봐요. 문제, 뭐, 지금까지, 작년 경찰 2차를 빼면 지금까지 경찰청에서 내던 문제 스타일대로 냈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뭐, 워낙 또 우리 경찰 준비생들 중에서 주둥이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뭐, 저는 뭐, 경찰 준비생들의 어떤 수준이나 뭐 이런 걸 고려한다면, 뭐, 80점 정도면, 뭐, 비교적 훌륭하다. 그다음에 솔직히 이제 90점 넘어가면 깡패 점수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면 이제 이걸 이제 경관 준비생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경관 준비생들은 아무래도 뭐 95점이나 만점 받아야 되겠죠. 문제가 전체적으로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뭐 고등학교 교과 과정을 벗어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꼬아놓은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가만히 보면. 그렇지만 이제 뭐 실제로 시험 치는 사람들은 좀 조금 그런 게좀 있었겠죠. 그다음에 이제 구준생들은 스타일이 좀 다르긴 해요. 스타일이 좀 다르긴 한데, 구준생들이라면 이런 문제 몇점 정도 받아야 될까? 한 90점 정도 받아야 되겠죠. 90점. 90점, 95점 정도 나와야 되겠죠. 뭐, 이렇게 보여지고요. 하여튼 85점 정도 비교적 무난하다. 제가 이제, 그, 눈팅을 이렇게 좀 해보니까, 뭐, 우리 카페에서도 이제 경찰 준비생들이 은근히 좀꽤 계시는 것 같고, 보니까 이제 대체로 이제 공통 점수가 145점에서 155점 사이면 뭐 남녀 차이가 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역별로 이제 컷 차이가 좀 있잖아요. 뭐 그런 걸 감안한다면 뭐 어떤 지역은 한 145점 정도로 뭐 필기 합격은 느끈히 하지 않겠냐. 뭐 이런 지역도 있고 또 어떤 지역은 오 이거 155점은 받아야 공통 155점 정도는 받아야 이거 필기 합격할 것 같은데 뭐 그런 지역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일단 뭐 한국사는 85점 정도면 뭐 무난하다. 그다음에 이제 90점 정도면 상당히 좀잘친것 같아. 그다음에 이제 100번 양보해도
뭐 다른 과목에 더 받쳐준다면 80점 맞고도 합격하는 사람들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뭐 100번 양보해도 이 75점 이하는 이거 그거는 좀 뭐랄까 이 매국노 점수다. 이번에는 이제 어쨌든 75점 이하는 이 75점 이하는 이게 뭐 완전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이 매국노 아니냐. 이게 뭐 솔직히 특별히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뭐 아까 이제 컷을 그렇게 높이 잡지 않은 이유도 문제가 이제 뭐 어려워서 높이 안 잡은 게 아니고 문제는 되게 평이에요. 뭐 평이한데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치러 가서 이제 100분 동안 5과목 친다는 그런 부담감, 압박감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사람이니까 또 틀릴 수도 있고 뭐 긴장감 속에서 그래서 제가 지금 85점 정도로 잡은 거지 실제로 뭐 틀릴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75점 이하는 자 뭐 여러분들 뭐 요즘에 우리 대한민국의 그 뭐 이 비난을 한 몸에 듣고 있는 그 램지어 교수라고 있죠. 근데 그 램지어 이 새끼도 이 미친 새끼지만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서 소위 학자나 지식인이라고 하는 새끼들 중에서 언론인 교수 그다음에 뭐 이런 새끼들 중에서 이 램지어 교수의 주장에 동조하고 적극적으로 또 뭐 이런 미친 새끼들이 좀 있어요. 이런 새끼들을 이제 우리가 토착외구라고 하는데 75점 이하는 이제 그런 부류라고 봐야 되겠다. 알겠죠? 자,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이제 그 여러분들한테 말씀 좀 드리겠는데 근데 이제 9번 문제를 먼저 보면 9번 문제는 이제 제가 저는 이제 제 지론은 그 첫 번째 지문이 뭐 네 번째 지문은 서울 차대법이라고 하는 게 이제 태종 때잖아요. 태종 때. 그다음에 이제 그게 틀린 거고 양반은 과거를 통하지 않고 관직에 나갈 수 없었다. 이건 뭐 미친 소리죠. 뭐 음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수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뭐 음서 단적으로 이제 반대되는 예가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지문과 네 번째 지문은 여러분들이 쉽게 골랐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지문에 이 공노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유예접직이라고 하는 하급 기술직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 두 번째 지문은 뭐 두 번, 세 번, 네 번 기출이 됐던 표현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첫 번째 표현인데 이게 이제 조례, 나장, 일수 이들을 뭐라고 합니까? 이들을 이제 실량력천이라고 하잖아요. 실량력천. 경국대전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칠반천역이라고. 이제 몸은 양민인데 이제 하는 일이 천역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들은 이제 이들은 양민에 속하였다. 이러면 사실은 이제 뭐 표현상에 좀 문제가 없는 깔끔한 뭐 그런 출제가 됐을 텐데 뭐 상민이란 표현을 썼으니까 사실 이제 상민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뭐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교과서에 보면 양인 양인은 뭐 상민 뭐 그다음에 이제 평민 등으로 불리었다. 라는 표현이 이제 교과서에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여기서 말하는 양민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양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실 이제 그 비양반, 양인 중에서 이제 직역을 지고 있는 양반이나 중인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뺀 개념이겠죠. 이게 여기서 말하는 양인이라고 하는. 양인이라고 하는 게 이제 약간 표현상으로 이제 넓은 의미에서 양인이라고 하는 건 공산노비 말고는 다 양인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양인은 상민, 평민 등으로 불리기도 했다. 라고 하는 이 표현할 때 이 양인은 아마도 이제, 표현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 양인, 그러니까 이제, 양반이나 기술가 같은 사람을 뺀 개념으로 이제 보는 건데, 뭐, 하여튼, 저는 이제, 이걸 뭐, 표현이 좀 매끄럽지 않다.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쓰는 표현을 이렇게 양인이라고 썼으면 양인에 속하였다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좋았겠는데 이 상민이라고 했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약간 좀 뭐 혼선을 좀 빚을 만한 표현이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또 교과서는 고등학교 교과서는 실량력천을 또 이 상민이라고 하는 그 챕터에다가 또 수록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표현상의 문제 때문에 이 제기를 뭐 해볼 수는 있겠지만 이걸 과연 받아줄까? 좀 받아줄 가능성은 좀
조금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이제 작년에 경찰 1차에 뭐 향약 구급방 문제 가지고 대장도감 문제 가지고 이 모든 강사들이 이게 아무 문제 제기도 안 하고 내 반대편에 섰을 때 제가 그걸 복수정답이라고 주장했고 실제로 하루 만에 복수정답 처리가 됐어요. 그다음에 작년 경찰 2차에 그 한국 대일전선 통일동맹의 위치 상하이하고 난징 그거 잘못됐기 때문에 복수정답 처리가 돼야 된다라고 제가 주장을 해서 또 그때도 또 대다수의 강사들이 제 반대편에 섰죠. 그때도 또 복수정답 처리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작년 경간에서 두 문제를 또 제가 복수정답이라고 해서 정답 없습니다. 복수정답이라고 해서 처리가 됐죠. 그래서 이제 작년에 경찰과 경찰 간부에서 네 문제를 제가 복수정답 처리를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솔직히 말해서 자신 없어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받아들여 줄 가능성이 지극히 낮다. 그냥 뭐 이게 뭐 완전히 잘못된 개념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완전히 잘못된 문제라기보다는 표현상에 약간 좀 어색한 거기 때문에 뭐 조금 하여튼 좀 그렇지 않을까. 이걸 과연 받아줄까 뭐 조금 자신이 없어요. 하지만 이제 제가 아까도 이제 처음에 수업 들어가기 전에 제가 뭐 쓴 그런 그 요지 그대로 하면 뭐 인생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뭐 이 제기는 뭐 해야 된다. 표현상의 약간 표현상의 어떤 부자연스러운 것이라도 이 제기는 해야 된다. 그걸 뭐 출제 기관이 안 받아주고 하는 건 또 출제 기관의 어떤 그 재량, 출제 기관의 어떤 몫이고 수험생 입장에서는 뭐 이거 표현이 좀 어색하지 않냐? 뭐라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저도 제가 봤을 때는 받아들여 줄 가능성은 좀 낮지 않냐,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 9번 문제를 제외하면 나머지 문제들은 뭐 솔직히 뭐 그렇게 설명을 할 만한 건덕지는 없어요. 뭐 1번 뭐 이거 뭐 되게 쉽게 고구려라고 하는 걸 알고 뭐 정답 고를 수 있죠. 그다음 이제 2번을 보니까 아까 뭐 이게 임신석 이석인지 몰랐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 진짜 공부 진짜 잘못하신 분들이죠. 정말 놀랍고 신비한 공부 하신 분들이에요. 이게 임신석이 우리 기본서에도 실려 있고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죠. 그다음 이제 이 임신석 이석에 이거 가지고 문제를 낸 경우도 뭐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 요 임신석 이석은 뭐 신라죠. 지금 현재 이제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자, 612년 진평왕 때라고 하는 설이 있고 552년 진흥왕 때라는 설이 있는데 2019년 계리직에 뜬금없이 이걸 진흥왕 때로 보고 문제를 낸 적이 있죠. 뭐 저는 이제 진흥왕 때냐 진평왕 때냐 이렇게 하면 또 다른 논란이 시비가 있을 수 있는데 뭐 여기서는 뭐 몇 년이냐 물은 게 아니잖아요. 어느 나라냐 이렇게 물었기 때문에 쉽게 정답을 1번을 고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자 3번 문제는 이게 되게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쟁장 사건이라고 해서 그 이게 지금 우리 기출문제집에도 실려 있죠. 몇 번 나왔습니다. 9급에 몇 번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출전이 뭐냐면은 이제 사부로 북극 거상표 아닙니까? 최치원이 사부로 북극 거상표가 무슨 말이에요? 사부로 허락하지 않은 것을 감사한다. 자, 뭐 북극의 사신, 발해의 사신이 당나라 조정에 굉장히 부당한 요구를 했는데 당나라 조정에서 이걸 허락하지 않은 것을 신라 조정을 대신해서 이제 감사하는 표문을 올린 게 이게 최치원이 쓴 그 유명한 사부로 북극 거상표인데 거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즉 당나라에 간 발해 사신하고 신라 사신이 서로 상석에 앉겠다고 서로 다투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죠. 그래서 이제 지금 기역은 발해, 그 다음에 니은은 신라가 되겠습니다. 뭐 그러니까 쉽게 정답이 2번이 나오겠죠. 알겠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갑니다. 보니까 4번 문제를 틀렸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진짜 이 사람들은 이게 놀랍고 신비한 공부하신 겁니다.
여기서 대공의 난이 이게 96각간의 난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대에서 하대로 넘어가는 거기에 나오는 게 이 대공의 난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김원창의 난으로 가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장보고의 난으로 가고, 그 다음 이제 원종 애노의 난이 제일 뒤겠죠. 자, 그래서 이제 4번 문제를 틀렸다 그러면 이건 진짜 공부 다시 하셔야 되는 분들입니다.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자, 그 다음 이제 5번 문제 갑니다. 발해왕자 대광현에게 왕시성을 내려주고 고려왕족으로 편입했다. 이 사람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고려 왕건이 되겠습니다. 고려 태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 2, 3, 4번 중에서 이제 고려 태조를 고르라는 거니까 쉽게 정답이 3번이 나오겠죠. 자, 여러분 6번 같이 이렇게 개수로는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데 살짝 좀 순간적으로 혼동이 올 수는 있어요. 지금 여기서 이제 광덕하고 준풍하고 천수죠. 천수는 이제 태조 왕건. 태조 왕건이 사용한 연호고. 광덕이나 준풍은 이제 4대 광종이 사용한 연호죠. 대흥, 건원. 자, 건원은 이제 신라 법흥왕이 사용한 연호고. 그 다음 대흥하고 인하는 이건 발해 연호고. 그 다음 이제 수덕만세는 이제 태봉의 궁예가 사용한 연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6번도 여러분들이 평상시 같았으면 문제를 쉽게 잘 풀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극도로 긴장감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었으면 순간적으로 이제 답이 잘 안 보일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뭐 7번도 뭐 이 정도면 사실 되게 깔끔하고 쉬운 문제죠.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경대승이 들어가야 되고요. 경대승에 들어가는 게 바로 이제 동그라미 2번에 도방을 처음 조직했다 이거죠. 동그라미 1번은 최우고. 동그라미 3번은 최충원이고, 동그라미 4번도 최충원이죠. 뭐, 그래서 이제 7번 같은 문제 틀리시면, 뭐, 솔직히 뭐, 맞을 문제 하나도 없고요. 제가 이제 얼핏 보니까 8번 틀렸다는 사람들이 좀 계시더라고. 이분들도 진짜 놀랍고 신비한 공부를 하신 분들이에요. 제가 이제 몽골과의 전쟁은 이제 항상 이제 스토리를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제일 빠른 게 뭐예요? 자, 니은의 기주성 전투죠. 이게 몽골의 1차 신입 때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가야 되는 게 뭡니까? 강화천도. 이 강화천도 때문에 몽골의 2차 침입이 있었죠. 그 몽골의 2차 침입 때 살리타가 죽으면서 전쟁이 자 잠깐 뭡니까? 이게 멈췄죠. 자, 그리고 몽골의 이 몽골의 2차 침입 때 뭐가 불탔죠? 대구 부인사에 있는 이 초조대장경이 불타버렸죠. 그래서 이 대장경을 다시 조판하기 위해서 1236년에 강화도 선원사에 대장도감이 설치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장도감이 설치된 건 스토리상 그렇죠. 이걸로부터 몽골의 2차 침입으로부터 몇 년 뒤죠. 알겠죠? 자, 몽골의 2차 침입으로부터 몇 년 뒤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8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아마 뭐, 물론 그럴 수는 있겠죠. 극도로 긴장한 속에서 문제를 풀다 보면 순간적으로 이렇게 잘못 생각하거나 답이 잘 안 보이거나 뭐 그럴 수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10번 갑니다. 10번은 이제 임진왜란 그 순서나열 문제 중에서는 임진왜란이 원래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 잘 나오잖아요. 계속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임진왜란 문제 치고는 이 문제는 좀 쉬운 문제입니다. 쉬운 문제죠. 제일 빠른 게 뭐예요? 뭐 한산도 대첩이 제일 빠르겠네. 그리고 나서 자 리을 진주성 대첩이 이제 1592년 10월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기역의 자 평양성 탈환 전투, 그 다음에 그 한 달 뒤에 행주 대첩. 그러니까 1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임진왜란이 원래 이제 그 전개 과정이 나오는데 임진왜란 전개 과정 중에서 이 문제는 그래도 좀 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나마 제가 봤을 때, 뭐, 여러분들이 그나마 좀 틀릴만한 문제. 아까 뭐, 9번은 좀 표현상으로 조금 약간 좀 어색한 부분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11번이 있습니다. 11번. 11번은, 작년 2차에 실학자 중에서 이제 박지원 나온 문제 있죠. 그 문제보단 그래도 이게 양반이지. 딱 보니까 이게 가는 뭐예요?
그렇죠. 이게 간은 오랑캐는 임금과 아버지의 큰 원수이니 맹세꽃 차마 하늘 밑에서 살 수 없다. 이게 뭡니까? 척화주전론이죠. 그렇죠? 척화주전론이죠.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북불운동과 사상적으로 이제 궤적을 같이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 이제 나는, 자, 나는 봤더니까 중국 고유의, 아니 지금 이게, 이 나가 이게 그 연안 박지원의 글이거든요. 이 북한론이 나타나 있는 건데, 뭐라고 돼 있냐면은, 지금은 옛날의 중국이 아니라고 한다. 그 산천은 비린내 노린내 천지라고 나무라고 그 인민은 개와 양이라고 욕을 하고 그 어는 오랑캐 말이라고 모함하면서 중국 고유의 훌륭한 법과 아름다운 제도마저 배척해버리고 만다. 이 글의 문맥상에 저 뒤에가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자, 청이 비록 오랑캐라고는 하지만 그들이 지금 중원을 차지한 지 100여 년 이상이 지났고 그들이 이제 중화 문명을 상당 부분 이제 받아들였는데, 자, 청나라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우리가 배척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사실 이게 이 나는 북한론과 관련된 어떤 그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 연안박지원 겁니다. 연안박지원. 그래서 이제, 3번과 4번 중에서 여러분들이, 아니, 이 문제는 3번과 4번이 정답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1번과 2번은 지금 뭐예요? 같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3번과 4번은 지금 같은 나인데도 이게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정답은 3번이든가 4번이든가 둘 중에 하나여야 되겠죠. 자,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 그랬습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 그랬습니다. 나아가 이게 자, 기존의 화이관을 고수하고 있는 건지 이걸 약간 뭡니까? 탈피, 이탈하고 있는 건지 그걸 판단해야 돼요. 11번 문제는요, 11번 문제는 약간 좀 뭡니까? 이 비문학 독해와 가깝기 때문에 저는 뭐 수험생들이 뭐 11번 문제 조금 어려워하지 않았을까? 아마 11번을 4번 답친 사람들이 꽤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알겠죠? 11번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12번 문제를 보시면 뭐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개미자라고 하는 게 이제 그 태종 때잖아요. 그러니까 가에 들어가면 안 돼요. 고려사절요, 고려사가 이게 문종 때니까 여기 들어가는 거 맞아요. 그 다음에 도첩제 페이지가 성종 아닙니까? 도첩제 페이지가 성종이니까 뭐 다에 들어가는 거 맞죠. 자, 백운동서원이 건립된 건 중종 때지만 이 백운동서원이 소수서원이라고 하는 사액을 받은 건 명종이니까 자, 소수서원의 사액을 받은 건 명종이니까 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라 뒤에 칸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뭐 12번 문제도 지금까지 계속 나오던 문제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됐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13번. 뭐 13번 틀린 사람들은 이게 좀 이상한 사람들이죠. 이 박제가 지금 박제가. 1, 2, 3, 4번 중에서 박제가 고르라는 소리죠. 동그라미 1번은 박지원. 그 다음 이제 동그라미 2번에 서울 출신으로 규장과 검사관에서 활동한 인물. 박제가, 뭐, 유득공, 이덕무 같은 사람이 있죠. 됐죠? 동그라미 3번에, 뭐 이 사람은 아마도 뭐 김육 정도 되지 않을까요? 김육? 김육이 되지 않을까요? 김육? 그 다음 이제 동그라미 4번에, 뭐, 한전론이라고 하면, 뭐, 이익의 한전론일 수도 있고, 박지원의 한전론일 수도 있고. 그렇죠? 이익의 한전론일 수도 있고, 박지원의 한전론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갑니다. 14번 문제. 뭐, 14번 문제는, 뭐, 가가 재물포 조약이고, 이목을란 직후에 맺어진 재물포 조약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자, 공사관 신축 비용을 부담한다. 신축 부지, 신축 비용. 자, 뭡니까, 이거? 그렇죠. 이거는 한성 조약이 되겠습니다. 갑신정변 직후죠. 됐죠? 그러니까, 가와 나 사이에 있었던 건 뭐겠습니까? 멜렌드로프, 마젠창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목을란 이후에 자 우리 조선의 뭡니까 고문으로 임명돼갖고 우리 조선 내정에 이래라 저래라 간섭을 하죠. 맞습니까? 통리 기무화문이 철폐된 건 언제입니까?
이목을란 중에 통리 기무화문이 철폐됐으니까 사실 가보다는 시기적으로 조금 앞이겠죠. 그 다음에 텐진조약은 한성조약보다 뒤입니다. 1885년 2월이니까.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부들러, 유길준 같은 사람이 중립파론을 제기한 것은 1885년 거문도 사건 직후의 모습이니까 요거보다는 이 나보다는 그래도 몇 달 뒤겠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14번 문제도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요. 자, 여러분 15번 문제 가지고 15번 이게 뭐예요? 그렇죠. 독립협회 요구로 이 중추원 신관제가 마련됐다 그랬죠. 이게 지금 3조를 보면 중추원 신관제 아닙니까? 그렇죠? 절반은 황제가 책임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절반은 어떻습니까? 나머지 절반은 인민협회에서 투표로 선거한다. 반관반민 형태로 이제 중추원을 개편하자는 거죠. 이게 당시에 뭡니까? 독립협회의 요구로 이 중추원 신관제가 마련됐고 근대적인 상원이 기존의 중추원을 근대적인 상원의회 형태로 개편을 시도했던 거죠. 물론 잘 안 됐지만. 그러면 이게 언제겠습니까? 대한제국 정부 아닐까요? 그렇죠? 1, 2, 3, 4번 중에서 대한제국 정부 말하는 거 아닐까요? 근데 동그라미 1번 경무청 창설 제1차 갑옷개혁이죠. 동그라미 2번에 건양연호 을미개혁대죠. 동그라미 3번에 지방재판소와 고등재판소를 설치했다? 제2차 갑옷개혁이죠. 그러면 1번, 2번, 3번은 갑오을미개혁에서 나오는 거고 여러분들이 뭐 수민원이 뭔지를 모르니까 뭐 좀 당황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 문제는 정답될 게 뭐 4번밖에 없죠. 자, 뭐 100번 양보하자 이거야. 100번 양보해서 여러분들이 뭐 그래 15번 문제도 조금 뭐 어렵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 뭐 100번 양보해서 15번 문제도 뭐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는요 약간 문제 푸는 어떤 센스 스킬 정답될 게 4번밖에 없잖아요. 수민원이 뭔지 모르겠지만 정답될 게 이거밖에 없잖아. 그렇죠? 탐구 자료가 빤한데.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자, 16번을 봤다니까 이건 뭐예요? 가는 이제 이게 제1차 한일협약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나는 뭡니까? 1907년 한일신협약이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뭐 기억과 디귿이 정답이죠. 기억과 디귿이 정답이죠. 헤이그 특사는요, 이 나의 배경이 되는 거죠. 지금 물음이 뭐예요? 가나 조약의 영향을 받아서 나타난 것을 고르라는 거죠. 됐죠?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7번은 이거 그 저희 시즌 1, 시즌 2 한 번이라도 풀어보신 분들은 제가 이게 되게 즐겨내는 문제잖아요. 제가 아주 즐겨내는 문제입니다. 제2차 조선교육령이죠. 그러니까 1922년부터 1938년 그 사이를 묻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경성제국대학이 설립된 게 1924년이니까 17번 문제는 작년에도 또 이런 비슷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국가직인가에 나온 적이 있죠. 자, 그래서 17번 문제는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18번. 지금 이게 이 9월 17일이 무슨 날이에요? 한국강복군 창설 기념일이죠. 1940년 9월 17일 날 한국강복군이 창설됐죠. 그러니까 1940년 당시에 볼 수 있었던 게 뭐냐는 거예요.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4번은요. 동그라미 4번의 부주석? 뭐 44년에 5차 개헌으로 만들어진 제도 아닙니까? 동그라미 3번의 건국강령? 1941년 11월에 건국강령이 제정된 거 아닙니까? 동그라미 2번에 조선의용대가 한국강복군에 합류를 한 것은 1942년이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정답될 게 1번밖에 없어요. 오케이, 바리? 그래서 18번 문제도 문제 참 잘 냈습니다. 17번, 18번 문제 진짜 잘 냈어요. 그렇죠? 어렵지도 않고 쉽지도 않고 문제 잘 냈습니다. 그 다음 이제 19번 문제 보세요. 제가 저한테 수업 그 2021년 시즌에 저한테 수업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분들은 제가
신채호, 박은식, 백남은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문일평도 나왔고, 뭐 정인보도 나왔고, 그 다음에 손진태도 나왔고, 단독 출제. 앞으로 단독 출제가 돼야 되는데 단독 출제가 아직 안 된 사람 딱 한 사람 있다 그랬죠. 민세 안재영. 이 안재영 문제 아닙니까? 안재영 문제. 제가 유일하게 역사학자 중에서 단독 출제가 안 된 사람이 안재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안재영이잖아요. 조선상고사 감. 그렇죠? 신민족주의와 신민주주의. 뭐 아주 강력한 힌트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 2, 3, 4번 중에서 안재영 고르라는 소리입니다. 건국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이 안재영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동그라미 4번이 정답이고, 뭐, 동그라미 2번은 뭐, 여러분들이 김규식 잘 알고 있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0번. 자, 20번은 문제 진짜 잘 냈습니다. 그렇게 뭐, 난이도 높지도 않고. 자, 제가 이게 바로 뭐예요? 장면정부 시정방침 5개항이죠? 장면정부 시정방침 5개항인데 셋째, 가장 강력한 힌트인 셋째를 줬잖아요. 부정선거. 제가 우리 한국사에서 부정선거로 의심되는 게 여러 번 있지만 교과서에서 부정선거라고 하는 건 뭐라고? 3.15 부정선거를 말하는 거예요. 1960년 3.15 부정선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 부정선거의 원흉과 발포 책임자를 처벌한다는 건 뭐예요? 장면정부겠죠, 장면정부. 지금 이거는 장면정부의 시정방침 5개항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모의고사에 여러 번 냈던 문제입니다. 한번 찾아보시라고. 제가 동력모의고사에 여러 번 냈던 문제입니다. 이거 알겠죠? 힌트가 이 셋째 가지고 푸는 거라는 거지. 장면정부 고르라는 거예요. 동그라미 1번 5.16 군사쿠데타 직후에 박정희 군정기 때 있었던 거죠. 동그라미 2번 사상계도 이거 몇 번 나왔어요? 1953년에 이제 장준하가 이 사상계라고 하는 종합잡지를 간행을 했는데 이게 우리 공식 기출에 한두 번 나왔어요, 이게. 이승만 정부죠. 주민등록증 발급, 이건 뭐 모르셔도 되는데 이게 121 청와대 습격 사건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121 청와대 습격 사건의 나비 효과가 되게 많습니다. 뭐 향토 예비군 제도, 그 다음에 주민등록증 발급, 이런 것들이 다 이제 1968년 121 사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남이 4번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마련한 건 장면정부. 이걸 실행을 한 것은 5.16 군사 쿠데타 직후에 박정희 군정기라고 그랬죠. 뭐 이거 문제 없잖아요. 다 큰 문제 없이 동그라미 4번 쳤을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뭐 그렇죠. 뭐 체감적으로 여러분들이 다른 거 틀린다 그러면 이거는 뭐 솔직히 핑계거리가 안 되고 이건 뭐 순간적으로 또 잘못 보거나 실수를 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제가 봤을 때 저는 뭐 여러분들이 좀 틀릴 만한 문제는 이렇게 세 문제로 봐요. 9번은 사실 이제 첫 번째 지문이 뭐 나장, 조례, 일수 등이 뭐 신분적으로는 어쨌든 양인에 속하였다. 이렇게 했으면 좀 표현이 좀 깔끔하고 여러분들이 뭐 혼란을 일으킬 일이 없을 텐데 상민이라고 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순간적으로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 하는 약간의 어떤 고민을 좀 했을 거예요. 뭐 그 부분 하고 그다음 이제 11번 문제는 사실은 이 사료가 좀 어려운 사료입니다. 특히 다른 것보다는 이제 나 사료가 조금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국어 비문학 독해로 봐야 되겠죠. 하지만 이제 3번과 4번 둘 중에 하나가 3번과 4번이 이제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뭐 1, 2번이 정답 될 리는 없고 3, 4번에서 답을 골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 문제는 요 11번 문제는 그나마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틀린 문제는 이 문제가 아니었을까. 만점 못 받았다면 11번 때문에 만점 못 받은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15번 문제는 요 문제는 뭐 저는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뭐 또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이렇게 문제 풀다 보면 15번 같은 문제 또 순간적으로 또 착각을 할 수도 있겠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 저는 뭐 올해 지금 8월 달에 치는 경찰 2차가 이 마지막 한국사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어렵게 낼 리가 없다. 뭐 이 정도 수준에서 문제가 나오지 않겠냐. 뭐 이 정도 수준에서 문제가 나온다면 뭐 어차피 경찰 준비생들이
그렇게 한국사 뭐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뭐 이 정도 문제가 뭐 되게 평이한 문제인데 그렇게 좀 아주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 정도면 그냥 뭐 9급 시험이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면 좀 풀만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이 정도면 이제 85점 정도면 충분히 훌륭하지 않냐. 그다음 이제 90점이면 상당히 좀 잘한 편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자, 고생하셨고 오늘은 좀 푹 쉬시고 그다음 이제 내일 뭐 잘 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서 뭐 체력 준비하시는 분들 체력 준비하시고 그다음 좀 아니다 싶으면 8월달 시험을 다시 준비하셔야 되는 분도 있겠죠. 뭐 상당히 좀 그렇지만 자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이걸로 해설 강의 자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